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쿡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많은 가지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발사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 발사 1일 감염자 수 역시나 이 주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코로나 발사 1일 감염자 수 8만 4천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발사 1일 사망자 수는 192명이 나왔네요. 네, 미국은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발사 감염자들 수는 이렇게 높은 수치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렇게 좀 플랫다운 수치로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도 계속해가지고 적은 수치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네, 하지만 아마도 올 겨울에는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온다고 대유행이 또 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마스크 착용 실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하면은 따봉이고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접종 업투데이트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82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3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부터 미국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 네, 6개월에서부터 이제 4살까지의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걸리는 게 상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그리고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상승을 하는 바람에 제6차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조금씩 퍼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제 나중에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아니고 이 또 건강에 관련이 된 것이라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담배, 진짜 담배 말고 이 전자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고 있는데 이 전자담배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줄이라는 전자담배가 있습니다. 네, 이 줄이라는 담배는 판매하는 거 네, 금지를 명령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FDA에서 네, 이 줄 전자담배 판매 금지를 할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 왜 이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를 하냐면은 금연 보조 효과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과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줄 담배 판매가 금지가 될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미국 보건 당국은 또 내년 쯤에 이렇게 또 규제를 한다고 하네요. 네, 담배 제조사들한테 이 담배에 들어간 니코틴 양 있지 않습니까? 니코틴 양을 사람들이 중독성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중독성을 엄청나게 빼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제안을 발표를 할 것이다. 내년쯤에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부터는 네, 뭐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미국 이제 담배는 제조가 될 때 니코틴이 이제 많이 빠진 채 제조가 될 것 같네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담배가 건강해지지는 않겠죠. 뭐 연기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담배는 백해 무익한 것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니코틴을 이제 빼면은 나중에 이렇게 중독성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사람들도 이제 또 금연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19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9일째가 지나고 있으면서 이 돈바스 지역, 이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으면서 아마도 조만간 러시아군이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세베로도네츠크뿐만이 아니라 루한스크에서도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루안스크뿐만이 아니라 하르키우 있지 않습니까? 하르키우에서도 러시아 군인들이 계속해가지고 폭격을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동쪽 이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이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유크레인군은 좀 힘들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군에 의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점령이 될 듯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중국의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해가지고 러시아를 엄청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재 전 세계인들한테 백해 무익하다. 전 세계인들한테 이것은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중국의 시진핑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뭐 중국이랑 그리고 러시아는 이렇게 손잡고 뭐 쎄쎄쎄 잘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중국 시진핑 자신의 친구 절친 푸틴이 계속 힘들어하니까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 것, 전 세계가 힘들어진 것은 미국 제재가 아니라 이 러시아의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은 괜히 일으켜가지고 지금 전 세계인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재를 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에서 원유가 엄청나게 헐값에 어마무시하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중국하고 인도에서는 이 러시아 원유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엄청나게 러시아 원유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전쟁 얘기는 아닌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얘기인데 아프가니스탄 어제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규모가 큰 6.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진원지가 땅에서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건물들을 본다고 하면은 흙집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허술한 집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허술한 집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6.1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렇게 6.1의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망자들 수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예,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깔리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사망자들 수가 대략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더니 이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300명, 400명, 500명, 600명, 700명, 800명, 900명 지금은 사망자들 수가 1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와 지진 6.1 일어나가지고 사망자 1000명 예, 아프가니스탄 지금 엄청나게 재앙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사망자들 수는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가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사망자들 뿐만이 아니라 부상자들 수도 지금 1500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굉장히 심하게 다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망자들 수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프가니스탄은 계속해가지고 좀 비극이 좀 많이 찾아오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하고 있는데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트럼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선거가 조작이 됐다고 트럼프가 이 사람들한테 가짜 뉴스를 심어주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해가지고 의사당을 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이 공화당원들 중에 특히 이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지지자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대선이 사기였다. 네, 그리고 대선은 조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텍사스에 있는 공화당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번 대선은 사기다. 네, 조작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대행 수행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트럼프의 이 대선이 사기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 네, 트럼프가 사석에서는 자신이 대선이 졌다고 그렇게 시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모론 대선이 사기였다고 이렇게 음모론을 심어주면서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인기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어제 청문회에서는 이런 증언이 있었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대선 사기 실제로는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대선을 조작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왔다고 하네요. 트럼프는 이 대선에 대한 결과를 뒤집으려고 이 선거인단 명단을 바꿔치기 하려고 네, 시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패배한 주에서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선거인단 명단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오히려 트럼프가 네, 저번 대선에서 조작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증언이 어제 청문회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번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 사기를 치려고 했었던 것을 바이든 대통령한테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는 것이죠. 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사기꾼이고요. 네, 그러면서 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9월달까지 유류세 면제를 요청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빨리 좀 유류세 면제 좀 잘 좀 진행이 돼가지고 이 유류세 좀 면제가 돼가지고 이 기름값 좀 휘발유값 좀 빨리 좀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너무나 비쌉니다. 에이, 기름 한 통 넣는데 12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올라가거든요. 코스코에서 넣는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 텍사스 유발디 이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이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교가 철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이 유발디의 이 초등학교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총기 난사 사건.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초등학생들 19명이 사망을 하고 교사 2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21명이나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한테 이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학교가 이제는 철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텍사스 주에서는 이번 이 유발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경찰 대응이 완전히 실패한 건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유발디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 경찰들이 빨리 도착을 했는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빨리 이 범인을 잡아가지고 더 많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이 대응이 좀 늦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의 불찰이다 라고 그렇게 텍사스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이 총기 난사 사건이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건 이상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총기 단순 총기 관련 사고까지 합한다고 하면은 뭐 하루에 뭐 수십 건씩 일어나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이 단순 총기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드디어 29년 만에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이제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9년 만이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총기 규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총기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총기 사는 데 있어가지고 신원조회 있지 않습니까? 신원조회를 더욱더 강화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총기를 이제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밀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밀매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법안을 드디어 이제 29년 만에 총기 규제가 조금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기 규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서 나중에는 훨씬 더 강력한 총기 규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텍사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텍사스에서 좀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네, 텍사스에 있는 어느 한 엄마가 자신의 딸, 8살 된 딸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딸 생일 잔치를 준비를 하려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뒤에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5살짜리 아들이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을 깜빡하고 까먹고 집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딸 생일 잔치를 준비를 하러 그냥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텍사스는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워가지고 이 뒤에 앉아있던 5살짜리 남아아이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엄마는 체포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과실치사로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조사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엄청난 비극이죠. 이렇게 항상 좀 더운 지역에서는 이 자동차 뒤를 항상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들은 항상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동차 안에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곳에 그냥 아이를 방치를 한다고 하면은 아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이렇게 뭐 100도가 넘어가는 지역에서 이 땡볕에 자동차가 그냥 놓여 있는다고 하면은 자동차 내부는 뭐 12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계란까지 프라이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땡볕에 이렇게 더운 지방에서는 차 네,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미국 수영장 3분의 1, 33% 정도는 개장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력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안전 요원이 없어가지고 수영장을 개장을 하고 있지 못하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수영장들 중에 이제 3분의 1은 네, 여름때도 불구하고 개장을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쯤인가 제가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주유소에서 직원의 실수로 네, 이 매니저의 실수로 가격을 넣어야 되는데 6달러 90센트를 넣어야 되는데 69전으로 넣어가지고 단 몇 시간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유를 하고 네, 대략 한 2만 달러 정도를 손해를 봤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뉴스에. 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 고펀드미 같은 네, 이렇게 좀 네, 모금을 하는 곳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줬다고 합니다. 기부를 해가지고 2만 달러 넘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 이 매니저, 네, 잘린 사람이 이 주유소에 가서 내가 손해본 거 보상을 하겠다라고 갔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보상하러 갔다고 하니까 이 주유소 주인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신의 정직함 그리고 책임감 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 2만 달러는 그냥 다른 곳에 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둘 다 아,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또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어느 한 비행기가 다른 나라에서 날아오는 어느 한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려고 하다가 랜딩 기어가 네, 부러졌다고 합니다. 랜딩 기어가 부러지면서 이 비행기에 화재가 났다고 하네요. 네, 다행히도 굉장히 큰 화재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게 되면서 안에 탑승을 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3명 정도가 네,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뭐 심각한 부상은 아니고 이제 경미하게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옐로스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옐로스톤 얼마 전에 굉장히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게 되면서 이 옐로스톤 안에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네, 수년간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홍수 피해가 굉장히 심했나 봐요. 네, 그리고 이 옐로스톤은 어쨌든 간에 잠시 동안 폐쇄를 했었거든요. 네, 폐쇄를 했었다가 다시 지금은 재개장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조만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독립기념일날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여행을 가는데 올해도 네,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유가 아닙니까? 고유가 그리고 고물가인데도 불구하고 네, 미국인들은 요번 다가오는 연휴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것 같다.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아,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LA 한인타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LA 한인타운 버먼하고 윌셔에 버스 정류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 치폴레 음식점 바로 앞에서 어느 한 동양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어느 한 동양 사람이 이 치폴레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그냥 서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냥 핸드폰을 하면서 서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하면서 서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느 한 등치가 굉장히 커다란 흑인이 다가오더니 서커펀치, 네, 묻지마 폭행이죠.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주먹을 엄청나게 세게 때리더라고요. 네, 이 동양인 남성은 바로 펀치를, 이 서커 펀치를 맞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졌는데 기절을 했었다고요. 블랙아웃이 됐다고 하네요. 네, 기절을 해가지고 한동안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 소방차가 오고 그래서 이 남성을 이렇게 봐줬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묻지마 폭행이 LA 한인타운 한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야, 진짜 무섭네요. 네, LA에 가시는 분들 대낮이었거든요. 네, 대낮에 그냥 길거리에 서 있다가 흑인이 갑자기 그냥 네, 이 펀치를 날리더라고요. 네, 아마도 노숙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CCTV에 찍혔는데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LA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 한인타운에 가신다고 하면은, 길거리 돌아다니실 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타운에서 네, 어느 한 노래방 앞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네, 어느 한 60대 남성이 칼에 찔려가지고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남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경찰은 계속 뒤쫓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한인타운, 네,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타운 어느 한 노래방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 굉장히 또 끔찍하고요. 그리고 오늘 서든 캘리포니아, 아, 굉장히 지금 날이 흐립니다. 예, 지금 구름도 지금 많이 껴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 서든 캘리포니아 몇몇 곳에서는 천둥 번개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슬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보슬비가 아니라 그냥 비가 내렸었다고 하네요. 소나기죠, 소나기. 소나기가 내렸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가지고 썸머 스톰이라고 합니다. 몇몇 지역에서는 이렇게 천둥 번개가 이를 수도 있고,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아주 좋네요. 네, 캘리포니아는 비좀 내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더웠거든요. 아, 그리고 원래는 이 캘리포니아, 이 서든 캘리포니아는 썸머 때, 이렇게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아,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 기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것도 한 글로벌 워밍의 한 피해겠죠. 네. 나중에는 여기 LA도 여름에 막 많이 비가 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만약에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 비가 만약에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야, 산들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이 서든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날씨가 좋거든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비만 내린다고 하면은 야, 밀림이 될것 같습니다. 네, 비좀 많이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 어느 한 성당에서 어느 한 남성이 피신을 성당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신을 오다 보니까 이 성당에 있었던 신부님들 두 명이 이 피신 온 남성을 이렇게 숨겨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무장한 괴한이 들어오더니 정말 안타깝게도 신부님들 두 명을 살해를 하는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 멕시코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는 이런 살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에 많이 놀러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많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또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멕시코에서 어느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정전이 났다고 합니다. 정전이 났는데, 그때 이렇게 제왕절개를 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 정전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 조명으로 수술을 계속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술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신생아 귀를 자르는 그런 의료사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처음에는 병원에서 이 신생아의 귀가 잘렸다라는 것을 얘기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진짜, 네, 화가 나네요.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 같더니만 또 혼조세로 이렇게 거의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0%, S&P 500도 거의 0%, 그리고 나스닥은 소폭 상승, 0.1%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조짐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이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뒤로 처음에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더니만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다가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변동이 없다고 하네요. 오늘 어떻게 주식시장이 흘러가는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파웰 의장은 나와가지고 미국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금리를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지금 위태위태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시티은행 있지 않습니까? 시티은행에서는 전 세계 경기 침체에 올 가능성이
50%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시티은행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미국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다가오면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있는 직원들도 지금 감원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대표적으로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는 새로 직원 뽑는 것을 지금 잠정 중단을 한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감원까지 3.5% 정도 감원을 한다고 그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 큰 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큰 손들은 주식 팔고 있다고 하고요. 네, 채권들 팔고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뭐 부동산도 지금 위태위태하다고 합니다. 네, 전 세계 부동산 시장 거품 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 시장 엄청나게 조금 거품이 끼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하고 채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팔리고 있으면서 부동산도 지금 팔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 거품도 조만간 꺼질 것 같다. 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세계에 있는 이렇게 부자들 채권, 주식,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팔고 있으면서 달러는 엄청나게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를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게 되면서 달러 강세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일본 엔화는 136엔까지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죠. 가치가 떨어졌죠. 136엔까지 이렇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한국 원화 있지 않습니까? 원화 어제 1,300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은 뭐 1,290원 조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1,300원을 돌파를 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달러 강세는 계속 지속이 될것 같다 보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미국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게 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계속 뒤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싼 거는 더싼 것을 계속 찾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비싼 것은 더 비싼 것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금 미국의 빈부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빈부격차가 계속 더 심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월마트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 저 월마트 좋아하는데, 네, 월마트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또 네, 빈부격차가 더 늘어날 것 같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또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또 많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준비하고 계시죠? 네, 여유 자금들 이렇게 준비해 두시다가 엄청나게 바닥이었을 때,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은 주식시장 줍줍입니다. 줍줍. 네,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방. Since I'm